금목걸이를 내동강칩니다. 자, 그만큼 금목걸이 보세요. 금목걸이 떨어지죠. 부러졌어요. 끊어졌어요. 이민규 선수인가요? 아, 여기에서 네네. 박원빈 선수가 내려올 때 왼쪽 팔꿈치에 지금 가격을 달렸어요. 딱 피가 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뭐 뾰루지가 터졌나? 여드름 터졌나? 민규가 머리에 피가 나서 혈이 뚫려갖고 이제 토스가 잘한다.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가지고. 그 떠 있는 와중에 꼬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 속았다 어떡하지 이거 잡을 수 있겠나 하면서 손을 계속 뻗었던 것 같아요. 그 막 떠들고 있고 막 주변인들도 네 무슨 개구리냐고 아 내가 이걸 빨리 고쳐야겠다 속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. 개구리처럼.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지지 않고 이 세트를 이겼다는 게 중요합니다. 예. 네, 그리고 오늘 시즌 최고로 점유율이 높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? 양준실 빅업은 터치아웃입니다. 손현종 센터라인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던 손현종이었거든요. 사실 마지막에 발을 뒤로 그냥 냈다 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.